네, 금요일 이 구간 여러분 정리 잘 하고 계십니까? 이분과 함께 오늘 장에 있어서의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정리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하락하면 제가 무슨 얘기 하실 들을지 알죠? 네. 대한민국 증시 금요일만 빼면 어떻습니까? 목요일 딱 거래하고 이제 끝내는 겁니다. 맨날 주 금요일마다 4일이요? 예? 주 4일이요? 예, 금요일날만 이렇게 빠지는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냥, 예, 해야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시장의 한 단면이고, 예, 변화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강한 섹터라고 보게 되면 로봇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된 얘기들 또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슈가 있었던 쪽 말고 로봇주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흘러가 볼게요. 사실 일단 금리가 내린다라고 하면 그동안 부각 못했던 이런 성장주단, 그리고 네. 로봇주, 뭐 바이오, 당연히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기는 한데요. 네.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우리가 넣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이두 로봇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도 네, 본다면요. 일단 로봇주가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네.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혼자만 상승했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예, 근데 뭔가 변화가 어제 나왔던 그래서 제가 관심 없는 건 그냥 알아서 그냥 곳곳에서 속속속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없는 것만 올라온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CPI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하락하는 또 시장에 마음에 드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올해 두번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됐었던 어떤 성장주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 이쪽에서 재조명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쪽에서 뭐 러셀 2000 쪽에서 안에 있던 종목들도 금리가 인하했었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좀 빠르게 움직였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국은 그래, 너로 정했어. 두산 로보틱스 외에 로보틱스의 움직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나왔던 게 오늘장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뭐 협동 로봇, 또 휴머노이드 등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임은 맞다라는 건데, 대체 언제 수급적으로도 온화한 분위기가 퍼져질까? 이게 사실 로봇주를 둘러싼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트리거를 어쨌든 두산그룹주에서 한번 불을 쏘아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100% 자회사로 만들게 되면서 네. 재무가 일단 탄탄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 앞으로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주도할 만한 사이즈라고는 보시죠. 네, 일단 가장 큰 형이 예. 어떤 변화에 의해서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오늘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네. 예. 그쪽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혼자 막 치고 갔다가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좀 주춤하고 나머지 뭐 휴림 로봇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두산 그룹 쪽에서의 변화.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안아서 네. 상장 폐지시키고 또 두산 로보틱스로 교환해주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솔직히 두산 로보틱스는 좋은 거죠. 네. PBR 15배짜리가 PBR 0.8배인가요? 짜리를 안아서 예, 좀 재무구조 탄탄한 쪽으로 바꿔가는 이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 두산 로보틱스는 호재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런 쪽에서 두산 그룹 쪽에서 얘기하는 뭐 클린 에너지 쪽은 두산 퓨얼셀이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죠. 그리고 또 스마트 머신이라고 하는 쪽은 이 로보틱스 쪽 관련된 쪽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첨단 소재는 네, 두산 테슬라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삼각편대로 만들어 가겠다. 우리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두산 밥캣이 너무 가여워요. 네. 왜 거기 가서 희생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보면서 일단 로보틱스 막 올라가고 그래서 밥캣이 조금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아 대한민국의 현실 기존 소액주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거기다 있던 부채도 다 떠나야 되는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덩치가 커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쪽으로는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세세하게 보게 되면 좀 약간 삐질 만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럴 수 있죠. 두산 밥캣 주주들의 의견이 과연 오늘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녹아나는가도 챙겨볼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로봇주들까지 좀 우리가 확산시켜서 챙겨볼 만한 그런 이벤트들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이쪽도 이제 하반기 들면서 이제 성장 섹터고 또 대기업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지금처럼 이제 두산그룹 쪽에서도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강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도 삼성에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뭘 한다라고 해놓고 특히 아주 정적인 상태로 조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뭐 이슈만 나오게 되면 뭔가씩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IPO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의료 재활 로봇 쪽의 기업인 PNS 미케닉스 예. 예. 맞죠? 이름이 깁니다. 이런 거 좀 약자로 하면 안 될까요? PME 네. 예, 이런 쪽으로 그래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시스콘 로보틱스, 세메스. 세메스는 조금 좀 알려진 회사죠. 이런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한쪽으로 봤을 때 이런 또 로봇 쪽, 특히 약간 의료 로봇 쪽이 좀 강하네요. 이런 쪽에서 하반기 IPO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죠. 네. 이족 보행 로봇. 이쪽에서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것들 한 버전 2 정도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이슈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챙겨볼 이슈가 참 많은데요. 어느덧 지금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어제 전 거래일 장 마치고 나서부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의 공시 또한 있었고 또 시간외에서 HLB가 하한가를 만들게 되면서 오늘 시장의 여파가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질까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여기에 미국장에 있어서의 일부 쉬어가는 흐름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는 밀림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4포인트가량 밀리면서 2857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요. 코스닥은 850선은 만드네요. 850.36포인트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은 유의미한 점은 딱히 없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라는 건데요. 6천억 원 넘게 지금 현재 찍혀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많이 덜어낸 쪽이 전기전자이고요. 반도체 쪽, 특히 대형 반도체 쪽 위주로 많이 물량 덜어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 좀 사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821억 원가량 찍혀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제조나 제약, 일반 전기전자 위주로는 그래도 담는 포지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하시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에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오전장에 만들었다가요. 내렸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이 좀 보여졌습니다. 개파락으로 좀 만들었었죠. 삼성전자 3.65% 내림, SK하이닉스도 3.32% 내림.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의 그런 하락을 좀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8% 상승, 82만 3천 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역시 약세권으로 시장 분위기 이기지는 못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오늘 그래도 금융주 쪽에서는 일부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증권주도 좋았고 KB금융도 같이 갑니다. 1.87% 상승하면서 8만 7천 원 종가 형성합니다. 지금 최고가가 9만 원 라인대까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구간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2차전지 밸류업데이가 있었는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좀 나왔고 2026년까지 자사주 2조 가량을 소각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추가 움직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기관이 일부 담았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 12위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0.77% 상승으로 역시나 금융 관련해서는 흐름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포스코홀딩스는 소폭의 오름세이기는 했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단에서는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3%대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가 밀렸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수 기여도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차지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있었는데 1%대 강세 보이면서 27만 2,500원까지 올라옵니다.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HLB는 그래도 5.69%로 전일 하한가 만들었던 시간의 자리보다는 그래도 위에서 종가를 형성을 하고요. 3천당 제약은 3거래일 연속 좀 쉬어가는 상황 지금 전해집니다. 엔캠은 내렸지만 오늘 중앙 첨단 소재는 13.64%로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3% 가까운 상승을 시연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오늘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게임주 관련해서는 또 모멘텀을 앞두고 이벤트를 앞둔 종목 내에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와는 다르게 0.5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종가 한번 형성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105,700원으로 23.92%에서 종가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고가권 라인대가 거의 상한가 위협하는 자리 28.14%까지 올랐다라는 점. 근데 오늘은 소폭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까지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위아래 완전히 도지 움직임을 좀 나타냈고 흐름은 4.35% 내리면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시장 쭉 봤고요. 여러 가지 이슈 소화해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늘 지수 분위기는 조금 아프기는 합니다.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고민이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금요일이지만 그래도 금요일을 지켜주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오늘 이번 주 시장 어떤 정리로 마감해볼까요? 네, 오늘은 못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켜주십시오. 예, 외국인들이 너무 거세게 팔았네요, 오늘은요. 네. 그동안 계속 주식 사다가. 그렇죠. 한 7만인가요? 예, 매도세로 돌아섰고 한 5천억 정도 넘다 보는데 또 화나는 일은 이렇게 되게 되면 기관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냥 주식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그냥 사라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팔면은 같이 그냥 뚱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거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선물은 또 매수로 돌아서네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의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막판에 많이 돌렸습니다 지수는요. 그러네요. 네, 그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 일단 기존의 반도체 쪽이라든가 수출주 쪽에서 좀 올라오던 부분들을 좀 차익 매물화를 많이 시킨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매수세가 그렇게 좀 보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섹터 쪽으로 많이 움직였네요. 오늘 바이오라든가 또 AI 의료 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바이오도 보니까 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쪽에서 움직임이 좀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건설 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좀 그랬죠. 주택과 관련된 건설 쪽들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밖에 나머지 원자력 쪽도 아직 그렇게 크게 꺾인 것 같지는 않은 모습들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좀 피해가는 섹터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올랐었던 쪽이 조금 내리면서 부담이 있었고 이럴 때 시장의 컬러가 확 바뀔 때 약간 투심 또한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까요? 로봇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붙는 게 더 나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 로봇주라면 지금 안정적인 자리를 형성한 건 맞지 않을까요? 그런 네. 관점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요? 네, 이게 그러면 로봇주가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쭉쭉 끌고 이제 성장주의 대표주자다 그러면서 계속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은 좀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로봇주의 가장 큰 특징은 기대감은 높지만 뭐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을 대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는 취약합니다. 네. 그를 봤었을 때 아마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적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축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고 오늘 매매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냥 짧게 좀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시고 차라리 두산 로보틱스 정도만 보시되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두산 밥캣이 너무 가여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에 있어서는 예. 한 걸음 물러나 계시는 것으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아니, 그 주제는 주셨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래도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예. 좋아요. 네. 그러면 로봇주 중에서도 그래도 이 종목 정도는 관심 종목 넣어볼 만하다라는 관점이 있다면 어디로 볼까요? 네, 산업 자동화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성과는 나오는 회사 같은데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 쪽에서 그냥 소개한다라는 네. 의미 쪽으로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스맥이라는 회사입니다. 스맥. 네. 이 회사는 이름은 또 멋있 이쁘네요. 네. 예. 삼성중공업에서 공작기계 사업부가 분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작기계라든가 자동화 장비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AMR 쪽에서 로봇 사업 강화한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이제 조선업 쪽도 제조업 쪽인데 이쪽에 로봇들이 아니면 자동화 쪽이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꾸준하게 그래도 연간 영업 분기 영업이익이 50억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년도 그랬고 영업이익 200억대는 충분히 나오는 회사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작지만 그래도 강한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는 편이고요. 그런 쪽에서 시세 흐름들은 이제 거래가 지금 없다 보니까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3,4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그리고 또 지난 고점 때 부분인 한 4,5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실적이 예. 이를 좀 끌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실적이 또 견인해 줄 수 있을지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하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추가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전에 언급 주신 바 있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수요일날에 굉장히 예뻤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뚝 올라왔습니다. 종가도 12.72%로 고가권에서 종가 형성한 이후에 어제 한 번 더 추가 시세를 보이려는 시도. 근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와 함께 소폭 쉬어가지만 이 정도면 예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방을 노려도 괜찮은 자리가 맞을까요? 목표가를 45만 원까지 주시긴 했었는데요. 네, 우리 효중이. 네, 네 효중이. 예, 소중한. 네. 효중이가 일단 지난번에 직전 고점 때 부분이 한 41만원대가 단기 저항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일단 멈추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말씀드렸던 45만원대 정도는 가도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힘낼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한번 약간 비중을 줄였다가도 어디서 마무리되는지 보시고 다음 전략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부 비중 조절은 필요하는데 그렇다고 목표가가 비싼 구간도 아니라는 점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잘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